이 땅에 믿을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그분을 존경하지만 그분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시적인 인생을 살다가는 시한부적인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하신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힘든 이 시간, 힘든 이 시대를 우리는 극복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낮없이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는 이 노정에서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없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그들은 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폭염에 내려 쪼이는 사막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가정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유리벽처럼 사방이 유리벽이 막혀 있습니다. 사람은 보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되질 않아요. 유리벽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지내도 다정한 사랑의 소리가 오고 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증의 연속입니다. 갈등의 연속입니다.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늘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투는지라. 왜 다툽니까? 없기 때문에 다툽니다. 내 가정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에 사랑이 없습니다. 다툽니다. 미움만 정폭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수와 같이 살아가는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만 내 눈이 거슬리면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환호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의 은혜는 간 곳이 없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출애굽기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는지라. 왜 원망합니까? 이 원망이 누구를 향합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너 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작은 한 지붕 아래 몇 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또 환경적으로 돈이 없고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을 때에 다투더니 급기야는 당신 탓이라고 삿대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전부 내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말라버렸을 때 모든 탓은 전부 상대방한테, 가족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6절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그 반석의 위에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서 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치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에는 단순하게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놀라운 일곱 가지 우리에게 주신 충격적인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네 앞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칠 때에 그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치라는 것입니까? 모세가 반석을 내리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이 네가 이 반석을 치면 이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 쪼개집니다. 찢어집니다. 터져버렸습니다. 이 반석 왜 터졌습니까? 이 반석 왜 찢어졌습니까? 이 반석이 왜 산산조각이 납니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반석은 쪼개졌습니다. 이 반석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석은 터져버렸습니다. 이 반석은 찢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사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는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약 BC 1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고대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증명한 이 사건이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똑같은 사건들을 똑같은 그 사람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이 사건까지 전부 다 그들은 목격을 하고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보다 1500년 전 사람인데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예언과 실체가 성취되는 이 사건을 한눈에 다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1500년 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간격은 1500년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구약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관하여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한 이 출애굽기에 오늘 17장 6절에 나타나는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무엇을 보시기 원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를 봐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을 보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바라보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성경 단호하게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천상세계를 보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6절의 반석을 가리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신이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을 치라는 이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을 친다는 오늘 이 의미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십자가 현장의 고난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환경을 믿지도 말고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완전한 분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완벽하신 완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실감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내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묻으십시오. 내 마음에 간직하세요. 내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드나이다. 주여, 내게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꿈을 나타나지도 않는 아무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겠나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돈 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어떤 지식인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성경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우리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 이 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소개합니다. 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일곱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너는 반석을 치라. 치라는 이 반석은 히브리어로 나카. 나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카. 이 나카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시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반석을 꼭 모세가 쳐야만이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물이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 보고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낙하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신명기 25장 2절 말씀을 보면 반석을 치라, 이 치라는 히브리어 낙하는 매로 때리게 하다 그 뜻입니다. 매로 때리게 하다. 반석을 쳤는데 이 친 것을 가리켜 매로 때리게 하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매로 때리게 하다.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많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바로 반석을 치라는 이 치라는 의미 속에는 낙하. 바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말씀은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매로 수없이 맞으시는 매로 때리게 하다. 이 때리다 이 의미가 낙하입니다. 저는 말씀 속에 같은 낙하의 단어 속에 이 진리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1500년 후에 나타날 성취 사건을 하나님 이때 벌써 반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예언적인 사건이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반석을 치라, 이 치라는 이 히브리어 낙하는 사무엘하 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창으로 배를 찌르다, 찌르다가 낙하입니다. 창으로 배를 찌릅니다. 반석을 치라는 이 단어 속에 창으로 배를 찌르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한글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낙하라는 히브리어 원어 속에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의 창으로 옆구리 배를 찔렀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 사건입니다. 1500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신도 1500년 후에 내가 이 땅에 와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겪으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신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소개합니다. 반석을 치라는 이 치라의 낙하는 출애굽기 9장 31절에 상하게 하다, 상하다, 몸을 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상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를 강제적으로 씌우고 손과 발에 못 박아버리고 무수한 채찍으로 살이 살점이 떨어질 만큼 채찍으로 수십 대를 때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이 모습 속에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낙하는 상하게 하다. 첫 번째는 매로 때리다. 두 번째는 창으로 배를 찌르다. 세 번째는 상하게 하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쳐서 죽이다, 쳐 죽여, 이 말씀이 낙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수한 매를 맞으시고 난 후에 쳐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 낙하 이 단어 하나 속에 이런 엄청난 반석을 치는 오늘 이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단어 하나 속에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낙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좀 더 전율을 느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는 치라 낙하의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 민수기 22장 23절에 보게 되면 채찍질하다, 채찍질하다가 낙하입니다. 반석을 치는데 그 속에 채찍질하다는 그 비밀의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낙하가 채찍질하다. 우리 주님 무수한 채찍질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반석 사건 하나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반석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사람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5장 14절에 반석을 치라, 이 낙하, 치라는 이 낙하의 의미는 죽임을 당하다. 바로 이 말씀이 민수기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하다, 이 내용이 낙하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6장 11절에 보게 되면 타격을 받아 갈라지고 터질 것이다 했습니다. 타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매로 때리고 온몸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터졌다는 것은 살점이 갈라지고 다 터져버렸습니다. 일곱 가지를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반석을 치라, 치라의 낙하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반석에서 말씀하신 예언과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1500년 후에 일어나는 십자가 현장의 사건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반석을 직접 치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앞에 내가 서리니 너는 이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직접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모세는 율법의 시작이고 모세는 율법으로부터 율법이 시작되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무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나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리고 왜 모세를 통하여 모세 보고 반석을 치라 하십니까? 반석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는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상징이 누굽니까? 모세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작이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것은 신명기 21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법에는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죽일 때 이것은 율법에 정해진 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죽으실 것을 모세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요 율법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란 말이 헬라어는 엑사그라조 엑사그라주가 어떤 뜻이냐면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것이 엑사그라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은 마침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은혜 시대가 열려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반석인데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목이 마르십니까? 갈증이 있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갈증은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쫓아다닙니다. 헛된 꿈입니다. 마치 뜬구름 잡듯이 쫓아다 막상 잡아보면 잡힌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성공자는 예수를 만나고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서 창원의 옆구리를 찌를 때 성경 말씀합니다. 물과 피,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몸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많은 것을 격리를 시켜도 우리 주님은 격리하지 않습니다. 늘 옆에 계세요.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밤낮없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자리에 불기둥 구름기둥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린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